그럼. 이거 꼭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이거. 자, 자, 눈 감고. 하나, 둘, 셋. 집어요. 오, 지금 막, 지금 카라가 소설책 놀라고 있어, 지금. 지금도 놀라고. 어, 누구야? 자, 일단. 나중에. 자. 아, 손을 잡으시나? 손을 잡고 무슨 손을 잡아? 손을 잡고 무슨 덥석 손 나가라. 자. 자. 지금 표정이 막 20년 전 포장마차 회사하면서 카라에 땀이 배어있는 아, 그렇죠. 시계줄이니까. 자. 예. 자, 마지막은 그냥 뭘 두는 거야? 저희가 옆으로 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거칠어? 이렇게 거칠어? 약간 어색한데 지금? 문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차피 약간 긴장이 되네요. 신경 쓰이죠? 예.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구하라 씨만 아니었으면 했거든요. 아, 왜요? 왜요? 어, 왜요? 제 학교 후배가 아니라 그분의 학교 후배를 아, 정말? 예. 네. 왜요? 예. 그 학교 킬러네. 아니, 자꾸 킬러! 킬러 킬러 하세요? 킬러는 나쁜 짓 아니에요. 아, 예. 그래요? 아, 뭐 킬링 아이템, 그럼 좋은 아이템. 아, 그래요? 네, 그럼. 나 킬러예요. 나 킬러예요. 오늘 되게 옆에 이렇게 안 치니까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진행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이렇게 막 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게 나 하면 미안할까봐. 지금 나 계속 이렇게 있잖아 지금. 예예. 아니 왜냐면 어 진짜 카라들이 어 뭐야 막 이럴까봐. 미안하고 막. 그래서 잠깐 수정 씨 막 이렇게. 쩍 벌리고 진행하기로 유명한데 되게 모호. 편하게. 그리고 편하게 좀. 원래 그래 그래. 네. 아,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네. 어. 아유 순진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튼 짠. 바보야 바보. 그래 원래 진행대로. 어 이런 거 편하잖아요. 어우 좋다. 오. 국내 최초야, 떡벌 엔치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뭐 괜히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지 말고 일본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어, 난리 났어요. 야, 잘 나왔어. 야, 그분은 살아있어, 아직도. 난리 났죠? 아니,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일단은 저희가 또 게릴라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래. 너무 많이 몰리셔서 네. 저희가 원래 30분을 예정했던 걸 3분만 네. 하고 내려왔고요. 아, 안전사고의 할까봐. 위험 때문에. 아. 아니 그리고 앨범도 그렇게 인기가 네 계속 차트를 역주행하는 등 지금 완전 기염을 타고 있어요. 10분 이상 차트를 역주행하는 등 기염을 타고 있다. 위클리 오리콘 차트 2위까지 2위까지 네, 한국어 앨범으로 네. 아 1위가 아니라 한국어 앨범으로 네, 한국어 앨범으로는 처음 한국어 앨범으로 네. 아시아 걸그룹 네, 중에 신인 여자 그룹 중에 네. 이제 상위권에 랭크된 게 저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카라 중에서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민감한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야, 좋다, 그냥 지멘트. 네. 아, 그러면 눈 감고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죠. 어유 잘하네. 오. 진짜 그 방법이시네. 눈 감고. 자, 그러면 진짜 눈 감고. 정말 일본에서 내가 인기가 제일 많다. 자, 그런 거 같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잠깐만, 나 마무리했어요. 왜? 안 돼요. 나 마무리했어. 어떡해. 너무한다, 정말. 막내가. 아니, 지영 씨가 너무한다 그랬어요.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 아니다. 아니, 맨날 봐도 아직도 안 익숙해요. 카라도 뭐 요즘 한창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만 슈퍼주니어도 대단하죠. 그렇죠. 일단 뭐 최고죠. 박수 한번 주세요. 중국에서는 슈즈가 최고예요.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아랍권에서 투표를 했대요. 아랍에도 한류 열풍이 지금 일고 있어서 그 투표를 했는데 저희 슈퍼주니어가 1위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네. 거기는 뭐 행사비를 석유를 준다니. 저기는 이제 자동차 기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석유,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는 거예요. 아랍은 우리가 생각 못 했거든. 진짜. 근데 슈퍼주니어는 해외 나가면 그래도 제일 인기 많은 멤버가 한 번 두세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나라마다? 네. 일단 그 스타일이 있다니까. 중국은? 중국은 이제 굉장히 조강미남 스타일 좋아하더라고요. 시원이. 아, 시원이 같아요. 저 약간 태국이나 동남아 쪽 가면 제가 제가 동남아에서 좀 먹히더라고요. 네. 태국말도 잘할 것 같은데요? 태국말 이제 조금씩은 하죠. 이제 뭐 인사 정도. 사와디캅. 잘 어울려. 어떻게 아, 진짜? 봄추 은혁카. 잘 달라, 잘 마. 아니, 뭘 모름이네요. 약간 발음 여기서 내줘야 돼요. 잘 잘라, 잘 마, 이렇게. 예. 우리 믿죠? 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죠? 우리 믿죠? 뭐 이런. 다시 한 번? 잘 잘라, 잘 마. 약간 잘한다. 엄청 카라도 1호를 보면 뭐 되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인데요. 언니들이 제일 잘해요. 개그도 네. 하던데 막 일본어로? 아, 예능 프로그램도 네. 나가요? 저희가 실제로 네. 일본에서 이번에 통역 없이 토크쇼를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야, 거기서 어떻게 웃겨요? 어떤 식으로 웃기는 것 같아요, 본인 보니까? 거기선요, 되게 유치한 네. 네. 재밌어요, 근데 네. 여기가 1층이면 여기가 10층이에요. 네. 여기 5층은 어디예요? 5층 못 가. 샌드위치! 샌드위치! 맞아!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아, 괜찮아요. 아싸! 진짜 우리. 좋다. 1층이고 10층인데 5층은 야, 그렇구나. 이런 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오은유가 가면 재패합니다. 오은유가 가면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나는 거지. 개그로. 그럼요, 개그로. 네. 일본 활동하면 진짜 뭐 일본 팬들이 막 좋아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신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국내 팬들이 약간 우리를 멀리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국내에서 앨범 이제 발매가 돼요. 예. 그래서 네,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아, 국내에서 앨범을 발매하는구나. 네. 아니 뭐 조금만 여기서 공개해 줄 수는 없어요. 야, 신곡. 지금 여기서 부르면 저희가 네. 밖에 나와서 처음 부르는 네. 진짜 녹음실 처음. 네. 그러니까 딱 한소절만 그리고 여기 또 최고의 예, 저평가된 네. 작곡가 있잖아요. 자, 저도 저평가해 드릴게요. 기억 속 너를 깨워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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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기억 속 너를 깨워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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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네. 제가 보고 jumping